자, 갑니다. 자. 아. 4, 4, 4, 2, 2, 2, 됐어요. 굉장히 힘들게 하셨는데요. 자, 오케이, 오케이. 예. 자, 자, 아까 배둘레가 123.5. 자, 육안상으로도 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거든요. 옆에서 보는 게 틀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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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이야? 어머! 115.5! 몇 센치야? 옆에 한번 봐봐, 옆에. 8.5cm! 8.5cm가 줄었어요. 그래? 여기가 생겼어요, 허리가. 움푹 들어가죠, 잠깐만, 옆으로. 여기, 그만. 여기요. 여기 움푹 들어갔죠? 허리 라인이 생겼어요. 우와. 그리고 여러분, 더 대박이 뭔지 아세요? 뭐죠? 선생님, 잠깐만요. 발 좀요. 하시면서 뒤꿈치가 터졌어요. 이야! 기가 빠져나갔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뒤를 읽게 했으면.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아! 와. 일단은 저희 이렇게 보면서. 이대로. 배가 그냥 5초 만에 쑥쑥 들어가고 있는데. 약간 거짓말같이. 예. 자, 그러면 혹시 완전 비만인 사람도 가능하겠습니까? 초고도 비만. 아, 예. 완전 비만이신 분은 효과가 나오기가 좀 힘든데요. 그래도 네, 열심히 진짜.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 아주 복덩이죠. 네. 네. 모든 수입을 이 덩베살로 모으시고 계신 분인데. 자, 그럼 한번 재보죠. 자. 편하게 계신 거죠? 호흡을 내뱉으세요. 자, 요 라인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주세요. 큰일이에요. 길이는 되죠? 오케이, 길이는 됩니다. 네. 네. 122. 122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자, 과연? 122. 얼마나 줄여줄지? 오케이. 도착. 아, 될까요, 이거? 자, 갑니다. 지금 긴장했어요. 자, 편하게. 오! 오! 4! 4! 2, 1, 스타트! 됐어요. 천천히, 천천히. 가만히 계시고요. 자, 이제 맛있게 팔 들. 됐어요. 이제 제가. 자, 과연? 들어갔어. 아마 많이 줄었을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보이고 뒤에 오게 됐어. 122. 오, 대박. 우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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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왜, 왜? 113. 9cm! 9cm! 너 때문에 미치겠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정말 특별히 한국에 오신 이유를 좀 알려주신다고요? 하이, 한국에서こういったことのそのトレーニング. 예, 일본 전역을 돌면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바른 걸음걸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40대 중반이에요. 그래서 뱃살을 어느 정도 관리하려고 정말 긴 시간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5초 만에 이렇게 된다는 게 오늘에서 네. 과연 이게 집에서 저도 셀프로 가능한 건지. 셀프 스트레칭법. 예. 혹시 가능한가요? 되기마스요. 예, 집에서도 스스로 할 수 있고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몇 분 부담이 됩니까? 3분이라고. 3분이면 된다. 3분 만에 가능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스트레칭 운동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혹시 우리 출연자분들과 우리 카네코상이 짜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심하신 분들 네. 계셔서 직접 여기 계신 우리 방청객 한 분을 모셔서 리얼로. 예. 한번 나는 도전해보고 싶다. 손 한 번 들. 어, 저쪽도 드셨고. 어, 많이 들었어요. 가운데 번. 제일 먼저 들었어요. 제일 먼저 들었어요. 자. 자, 사이즈를 한번 재보고 네. 그 운동 뒤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주얼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얼리 화이팅! 주얼리 뱃살이 없어요. 오, 야야, 최고 낮은 숫자가 나왔어요. 61. 61. 자, 이게 인치로 따지면 23.5. 23.5. 어머. 자, 다음 대박 사건. 자, 우리 자. 브레이브러스. 운영. 비율. 숨을 안 쉬고 있어요, 지금.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웃어도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시크릿이에요? 우리 방청객. 80.5. 아, 본인도 약간 놀라셨어요. 놀라셨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저희 다 이렇게 뱃살을 다 체크했고요. 네. 이번에는 유연성 체크를 해서 과연 이 스트레칭 후에 얼마나만큼 유연해지는지 그것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본인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먼저 이 특부터 갈게요. 자연스럽게 시작! 됐다. 자. 오.